What's up, guys? This is Kevin from Kevin's TV. I'd like to make an announcement to you guys. You will probably already notice that I recently haven't been uploading YouTube videos on a regular basis. After returning to Korea from Australia, I went back to uni, which means that I've been super busy studying lately. So I don't have time to shoot and edit the videos. Please understand my situati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스 TV의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Series 18 LEGO Collectible Mini Figures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LEGO 40 Year Anniversary를 기념하기 위해 모든 미니 피규어들이 아주 멋지고 귀여운 파티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인스트럭션을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1번부터 17번까지 총 17종의 다양한 미니 피규어들이 들어있고요. 제품 한 박스당 60개의 미니 피규어들이 중복되어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8번 이 미니 피규어는 딱 한 개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또 조립 방법이 나와있고요. 지금까지 짝퉁 레고만 리뷰를 하다가 정품 레고를 리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시간 될 때마다 정품 레고 리뷰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첫 번째 1번 미니 피규어는 코끼리 소녀입니다. 그 전에 받침대를 보시면은 기존에 앞에 출시된 레고 미니 피규어 시리즈에는 이렇게 웬만해선 다 검정색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40주년을 맞아서 그런지 밝은 계통의 오렌지색 예쁜 받침대가 나왔습니다. 피규어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생지를 들고 있는 코끼리 복장에 또 발레 치마를 입은 소녀가 울고 있고요. 무서우면 내려놔. 이렇게 얼굴은 두 가지고요. 그리고 발레 치마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에 들고 있던 생지를 보시면은 눈이 동그랗게 엄청 귀엽죠. 꼬리는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또 기존에 또 생지가 있긴 한데 너무 못났어요. 이거는 뭐 석상 같은 느낌인데 확실히 차이가 나죠.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이게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2번 레고 브릭 복장 남자입니다. 미니 피규어를 살펴보시면은 엄청 귀엽게 나왔죠. 네, 디자인이 엄청 독특해요. 아이디어가 신박한 것 같아요. 얼굴을 보시면은 네, 해맑은 남자고 몸통이 보시면은 이렇게 뭐 갑옷처럼 껴입은 게 아니라 아예 일체형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손에 들고 있는 브릭도 실제로 붙여집니다. 뒷면에도 네, 붙일 수 있고요. 헤드는 네, 프린팅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일체형으로 아예 독특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번 레고 브릭 복장 여자입니다. 네, 앞에 보신 레고 브릭 복장 남자 미니피규어 몸통에 그냥 색깔만 다른 거죠. 약간 그 남자애가 입고 있던 그 빨간 색깔 브리 7x1 플레이트를 부품으로 가지고 있고요. 얼굴을 살펴보시면은 예쁘게 잘 나왔죠. 헤어는 다크 브라운 색상이고 얘도 앞면 프린팅만 있고요. 똑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4번 파티어리 꽝대입니다. 네, 보시면은 양손에 강아지 풍선을 쥐고 있고요. 네, 새로운 부품으로 나온 거예요. 엄청 귀엽게 잘 나왔어요. 예쁘게 잘 나왔고 미니 피규어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모자에는 이 퍼플 플라워. 그리고 얼굴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엽기적인 메롱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리광대 얼굴이고, 예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기다란 또 천을 부품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번 불꽃놀이 남자입니다. 미니 피규어를 살펴보시면은 엄청 예쁘게 잘 나왔죠. 온몸에 불꽃이 다다다다다닥 튀기는 표현을 해놨고, 배 중앙에는 뺑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또 다리 프린팅으로는 이 점화가 되는 아주 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상단부에는, 아, 홀이 나 있구나. 여기 깃털 같은 거 꽂아서 장식해도 되겠어요. 상체 토르소는 민무늬고요. 프린팅 없이 얼굴도 앞면 프린팅만 되어 있고, 썩소를 날리고 있는 멋진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자입니다. 다음으로는 6번 생일 파티 소녀입니다. 보시면은 엄청 귀엽게 나왔죠. 손에는 이렇게 선물 하나하고 풍선을 쥐고 있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야, 너무 귀엽게 달랐어요. 머리는 양갈래 머리에 풍선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부품으로. 이야, 레고사가 아이디어가 끝내줘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렇게 되어 있고, 미니 피규어를 보시면은 꽃갈 모자, 생일 꽃갈 모자를 쓰고 있고, 분리도 가능하거든요. 홀이 있어서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얼굴은 아쉽게도 안면 프린팅만 되어 있고요. 몸통 프린팅, 상체 토르소 잘랐죠? 그리고 아까 선물 박스, 과일 안에 뭐가 들었을지 예쁘게 포장도 되어 있죠. 과연 안에는 쿠키가 하나 들어있고, 또 도넛이 이렇게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번 드래곤 복장 남자입니다. 이야, 그래서 진짜 예쁘게 잘 나왔죠. 보시면은 멋지고 귀여운 드래곤 복장을 하고 있고, 이 뿌리 두 개, 이 탈부착 가능한 거거든요.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날개는 이렇게 또 드래곤, 꼬리도 드래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배하고 이런 섬세하게 프린팅도 발톱하고 다잘돼 있어. 이런데 하고. 자, 얼굴을 보시면은 양쪽 볼에 깨알 같은 또 주근깨가 귀엽게 나 있고요. 오, 얼굴이 두 개네요. 이게 잘 어울리겠다. 보시면, 이게 낫다. 너무 예쁘죠? 하고 날개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꼬리는 여기는 약간 딱딱한 고무 재질이고, 여기는 아예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발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 피규어가 보니까 이 캐슬 시리즈에 엄청 거대한 드래곤 몬스터가 있거든요. 얘를 모티브로 한것 같은데, 이거 화면에 다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게 캐슬 시리즈에 있는 용이거든요. 날개를 좀 접어야겠어. 이렇게. 이 점박이도 이거 비슷하죠, 캐릭터랑.
보시면 똑같죠. 아마 얘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고안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 다음으로는 8번 대망의 1978 클래식 경찰관입니다. 이 1978이라는 것은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78년도에 최초에 나온 레고 미니피규어라고 합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주년을 맞아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다시 출시시킨 거예요. 보시면은 깔끔하게 잘 나왔죠? 옛날 완전 고전적인 디자인의 미니 피규어입니다. 손에는 그 당시 이 미니 피규어가 포함된 600이라는 이 경찰차 제품이거든요. 이때 이 레고 미니 피규어가 처음 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타일에 브릭이랑 결합시켜서 레고 제품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놨고요. 피규어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유명한 레고 스탠다드 헤드죠. 깔끔해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한 세트에 큰 레고 이 미니 피규어 세트 안에 60개의 레고 미니 피규어가 랜덤으로 들어있는데 그 60개 중에 딱한개 만들어 있는 녀석이에요. 저는 또 뽑기로 얘를 또 뽑았어요. 제가 또 신의 손이라서. 이런 미니피규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9번 거미복장 소년입니다. 네, 피규어를 보시면은 엄청 귀엽게 나왔죠, 얘도. 네, 거미 눈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고요. 또 거미를 자기가 거미를 손에 들고 겁에 질려가지고 거미부터 보시면은 뭐 타탄툴라처럼 생겼죠? 이것도 자기 손바닥 많았네. 피규어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프린팅도 이 코스튬한 거라서 이렇게 지퍼 후디 같은데 또 등판에는 이런 또 거미 코스튬을 하고 있고요. 거미 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투헤드입니다. 프린팅 양면 프린팅이고 이 얼굴이 괜찮네요. 이게 뭔가 좀더 만화 캐릭터 같은 얼굴이어서 더 예쁘네요. 하고 뒤에 장식은 고무 재질이에요. 좀 징그럽죠 이게. 거미 좀 이렇게 붙여놓으면 좀 징그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아 이게 후디 맞네. 후디에 이게 거미 패턴이 새겨져 있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피어랑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기존에 나온 스포키 소년 얘랑 또 유령 소녀 얘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놔둬볼까요? 빠르게 조립을 해보자. 오호, 뭐야? 똑같은 얼굴 아니야? 뭐야? 똑같은 얼굴. 잃어버린 형제인 것 같아요.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짱! 네, 다음으로는 10번 케이크 남자입니다. 와, 너무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요. 케이크 뭐야? 정체가 뭐야? 예, 머리에는 생일 축하하는 꽃가루 모자를 또 끼고 있고요. 아, 이렇게 케이크에
퐁당 빠져있네요. 얼굴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해맑은 남자, 예쁜 나비 넥타이에 또 케이크가 프린팅이 스테인 타다다다닥 또 튀어있네요. 케이크 스테인이 또 튀어있고, 이 헤어 피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디자인이 기존에 있어요. 이게 기존에 똑같은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장식을 할수 있게끔 홀이 나 있잖아요. 기존에 보면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색깔만 다르고. 그렇고 자세하게 보시면은 예, 앞면 프린팅만 되어 있고요.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냥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크 하고 프린팅은 케이크가 온 몸에 다 튀겨 있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11번 선인장 소녀입니다. 얘도 너무 예쁘게 나왔죠. 귀엽게. 처음에 제가 딱 봤을 때는 선인장이라는 그 느낌보다는 그 절인 오이 피클 같은 느낌도 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하죠? 단점이 손에 뭘 집을 수가 없다는 거. 약간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디오라마 하면 되겠냐면은 뮤지컬 같은 디오라마, 무대 같은 거 디오라마 만들 거면은 이렇게 뒤에 엑스트라 역으로 해서 얘네들이 막 연극하고 뭐 그렇게도 할수 있겠고, 보면은 새로운 팔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몰드로 나온 거고요. 얼굴이 얘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프린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에는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얼굴이 두 가지예요. 흐뭇한 표정을 하고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2번 고양이 복장 소녀입니다. 고양이 코스튬을 하고 있는 여자 미니피규어고요. 예쁘죠? 이것도. 손에는 물고기 소품을 가지고 있고, 피규어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예쁘게 잘 나왔어요. 꼬리는 딱딱한 고무 재질이에요. 요 고양이 털도 있고, 상체 털도 보시면은 또 실버 넥클리스를 하고 있고요. 얼굴도 갸루상 얼굴, 네, 앞면 프린팅만 되어 있습니다. 꼬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미니피규어랑 좀 비슷한 게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키마의 전설 미니피규어에 스컹크 미니피규어가 있거든요. 얼추 비슷하죠? 근데 얘는 꼬리가 다리에 걸리는 게 목에 걸려 있어요. I think this idea is slightly stupid. 뭐 그래도 비슷하죠. 비록 다른 종족이지만 얼굴만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하죠. 네, 다음으로는 13번 레이싱카 남자입니다. 네, 이것도 새로운 부품이고요. 진짜 귀엽게 잘 나왔어요. 이 범퍼카 어린애들이 탈것 같은 그런 자동차인데, 잘 나왔죠. 이것도 타일 부품이고요. 피규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바 헬멧, 레이싱 복장 똑같죠. 이것만 빼버리면 일반 레이싱 선수 레이서고요. 뭐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뒷면에도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클러치 드라이브 되어 있고 섬세하게 프린팅이 잘 되어 있어요. 얼굴을 보시면은 턱수염이 있는 근엄한
잘난 척 하는 또 얼굴. 그리고 자동차 보시면 40번 40주년 해서 이40 프린팅 되어 있고요. 이게 또 타이어거든요. 이 부품 조립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제 굴러가요, 이게. 굴러가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넣어서 끼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숏다리 미니피규어가 이렇게 타도 괜찮죠? 네, 다음으로는 14번 화분 소녀입니다. 와, 진짜 귀여워.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화분 속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있고. 얼굴을 보시면은 얼굴이 얼어 있어. 얼굴이 주근깨가 또 예쁘게 나 있고요. 뒷면에도 얼굴 있구나.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낫네요. 얼굴이 더, 에이, 이게 더 예쁘네요. 이게 더 귀엽네요. 하고, 자. 이렇게 몸통은 줄기, 식물 줄기고, 밑에는 흙으로 표현해서 갈색과 초록색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화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를 넣고, 여기에 다리를 넣어서 위에 이렇게 상단부에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음으로는 15번 카우보이 복장 남자입니다. 야, 얘도 너무 귀여워. 보시면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코스튬 하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말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고무 재질이거든요. 꼬리하고 이것도 전부 다 고무 말랑말랑한 고무. 보시면은, 이게 기존에 이 말을 또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이 말을. 네, 피규어를 보시면은 카우보이 모자를 하고 있고 이건 이렇게 목에 걸수 있는 부품이고요. 좀더 자세하게 볼까요? 콧구멍도 이렇게 나 있고 꼬리는 마찬가지로 고무고요. 피규어만 코스튬 안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약간 복장이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우디 약간 이런 복장이랑 비슷하죠? 패턴이 발에도 프린팅이 있고요.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16번 생일 파티 소년입니다. 얘도 너무 귀엽게 잘 나왔죠? 한 손에는 또 선물 아까처럼 생일파티 소녀랑 똑같이 선물 하나 또 풍선 아까는 보라색이었고 이건 오렌지색 미니피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동그란 안경을 쓴 앙증맞은 안경을 쓴 소년이고요. 다리 프린팅을 보시면은 반바지에 또 신발 신은 표현을 해놨고요. 프린팅도 잘 나왔죠? 점박이 와이셔츠에 넥타이 얼굴은 예, 안면 프린팅만 되어 있습니다.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선물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열어봅시다. 이번에는 음식이 아니라 레고 미니피규어 시즌 1탄 뽑기가 들어있네요. 뽑기 제품. 닌자, 우주인, 또 인디안.
레고 선물을 받았어요. 예쁘게 잘 나왔죠? 예, 다음으로는 마지막 17번 유니콘 남자입니다. 보시면은 예, 윙크를 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유니콘 코스튬을 하고 있는 남자 미니피규어고요. 방패가 엄청 화려해요. 와, 방패는 이렇게 삼각 방패, 검은 그냥 펄골드 색상의 무난한 신형 그레이트 소드고요. 유니콘 코스튬을 보시면은 꼬리가 딱딱한 고무 재질, 이것도 뿔은 탈부착 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 귀엽게 잘 나왔죠? 가슴 프린팅에는 이렇게 왕관하고 별하고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40주년 18번째 레고 컬렉션 미니피규어 모두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guys, thanks for watching.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See you next time. Bye bye.